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 예제 8번 하도록 할게. 자, 다음과 같이 1과 5 사이에 각각 10개, 2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두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여기는 지금 합 같은 게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 그럼 잘 봐. 지금 요 1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만 잘 봐. 그지? 그러면 얘는 12번째야. 12번째. 얘는 22번째, 22번째. 됐니? 그러면 끝났어. 얘에서 얘를 빼면 4는 몇 뒤야? 응? 첫째 항하고 12번째니까 11 뒤지. 됐니? 4는 11 뒤야. 그 다음에 얘는, 얘 D1이라 할까? 요쪽엔 D1, 얘는 D2, 이렇게 하지 뭐. 자, 요쪽에는, 4는, 요소를 빼면 21 뒤야. 됐니? 그럼 여기 봐. 밑에는, 요 D2라고 할게. 얘는 지금 9D지. 그지? 얘는 뭐니? B20이니? 얘도 맞지? B20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9D2야. 9D2야. 그지? 그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은 D1분의 D2야. D1은 11분의 4 분의 D2는 21분의 4야. 그러면 약분하면 21분의 11이 되는 거지. 알겠지? 개념만 묻는 거다. 개념만. 개념만. 자, 그 다음 똑같은 문제잖아. 자, 15개를 넣었으니까 17번째. 자, 여기는 지금 30개 넣었지? 그러면 32번째지. 끝났어. 자, 우리 구해야 될건 여기 봐. 얘를 D1이라 하고, 얘를 D2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야? 15 마이너스 11이니까 14D 1이야. 얘는 30에서 16이니? 그러면 자, 14 D2야. 결국은 D1분의 D2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 여기서 얘를 빼면 9는 그지? 17번째니까 16D지. 알겠니? 그 다음에 16D1.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얘를 빼면 또 9네. 얘도 얘를 빼면 9네. 근데 31D지. 2지. 알겠니? 그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D1은 16분의 9, 16분의 9 분의 D2는 31분의 9, 31분의 16이 되는 거지. 유치하지? 알겠니? 자, 네, 보자고. 그럼 N개 넣은 거야? N개? 그럼 얘는 뭐야? M 플러스 2번째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모든 항의 합도 있네? 그러면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가 뭐야? M 플러스 2. 아, 첫째 항은 얘잖아. 끝항은 얘잖아. 120, 이거 먼저 하자고. 2분의 항수, 첫째 항, 끝항. 됐니?
자, 그럼 얘20 마이너스 5는 뭐야? 15지? 됐니? 얘는 여기로 보내자. 240. 3으로 나누고 볼까? 5. 80이니? 그럼 1. 18이지? 아, 16인가? 16 곱하기 5 하면 80 되지? 그럼 n은 14잖아. 뭐야? 끝이야? 썰렁. 그지? n만 구하려네. 자, 그 다음에. 뭐, 복잡하지 않아. 자, 얘. 얘하고 얘 차. 20에서 4를 빼면 16이지? 얘가 n 플러스 2번째잖아. 그럼 차가 n 플러스 1d지. d1이랄까? 아, 똑같지, 이거는. 어차피. 똑같지. 그지? 똑같지. 그 다음 얘는 얘에서 얘. 좀 n 개 들어갔으니까. 얘만 보라니까. 그지? 얘하고 얘 차가 32잖아. 그럼 뭐야? n 플러스 1d지. 알겠니? 그냥 이거 무시하고 요 첫째 항 끝항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첫째 항이고 얘는 끝항인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두 번째고 이건 첫 번째니까 요 빼면 n 플러스 1d고 n 플러스 1d고 알겠니? 얘에서의 차가 30이라고 됐니? 자 됐다고 뭐 mn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한 빼봐 16은 얘에서를 빼면 m-md 맞니? 얘를 빼면 16 m-md 됐니? 자, 그 다음에 16 대신에 얘를 또 넣어. n 플러스 1d. 16 대신에 얘를 넣어. n 마이너스 md. 아, d가 0이면 저게 성립하겠니? 성립하겠니? 따라서 n은 2n 플러스 1. n은 2n 플러스 1.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